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41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해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네, 이제는 한세달 진짜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자, 다음 금융 뉴스에 해외 증시 보시면, 지금 AI가 이제 거품이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역대 실적의 나스닥. 그래서, 자,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발을 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로 이제 채권 쪽과 그 다음에 이렇게 가치주 쪽으로 지금 이동하는 걸로 포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나가는 테슬라 목표 주가가 150달러라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기회겠죠. 배당주 인기 시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 될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변곡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국채 우리나라 3년물 계속해서 큰 박스권인데요. 이번 주는 이제 사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따 좀 이따 매매 동향 보시면서, 10년물도 마찬가지죠. 3.626.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건데, 국채가 내려와요. 국채 가격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3.2 부근 여기, 여기가 이제 붕괴될 때 한번 살짝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매매 동향을 보시면 국채 3년물 샀죠. 외국인이 조금 샀고요. 자, 그다음에 10년물 보시면 10년물도 샀네요. 조금. 그래서 장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매수하는 흐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 보시면, 자, 달러는, 자, 보시면요. 여기 있네요. 달러 오늘 좀 팔았네요. 그러면 원 달러 환율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ADR 값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과 똑같습니다. 지금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많고, 하락 종목 수가 좀 적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상승 종목 수가 아주 많네요. 지금 급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요거는 코스피 빅스인데요. 이게 좀 시간이 얘가 카운트되는 게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겁니다. 주봉이고요. 그래서 지금 337인데 이게 좀 올랐죠? 그러면 지금은 여기 고점, 6월 25일 주간의 고점과 저점, 지금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빅스로 봤을 때는 요 반등이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앞으로 크러쉬가 나올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이죠. 이제 이번 달 7월 달 살짝 지금 상승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강세장으로 간 거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 저항을 지금 일단 부딪힌 겁니다, 지난달에. 이번 달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흐름이 될까? 제가 볼 때는 여기 팬데믹 상황. 자, 여기도 보면 21선 위에 올라갔다 음봉 생겼고요. 또 저항 맞고 내려왔고, 이렇게 크러쉬가 나왔던 그런 상황들을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주봉 같은 경우도 지금 200주 지금 지지 모습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쌍봉 형태로 갈지 이런 상황들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지표로 본걸 보면 다시 살짝 올라서 52, 지금 RSI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좀더 지켜보시죠. 그래서 지금 지표들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50m로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지저항 관점인데, 자, 다시 이쪽 추세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건 당연한 거죠. 한 번에 붕괴가 잘안 됩니다. 왜요? 제가 공식 말씀을 드렸죠. 큰 음봉이나 갭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난주 나스닥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또 열심히 공방을 벌이겠죠. 그래서 6월 23일에 생겼던 음봉은 극복을 못하고 있고,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서 전투가 벌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며칠 동안에 또 지켜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RSI도 보시면 55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거는 이제 파동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네, 일시적인 반등일 걸로 보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40년 상승에 대한 지금 이제 몇 번을 터치했냐면요.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여기가 4, 아니죠. 그러니까 4, 5, 6, 7. 네, 이렇게 4개월 정도 있는데, 네, 과연 이 고점을 넘을까? 네, 세 가지 시나리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점 대비 반이고요. 4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고요. 네, 1300. 그다음에 위기급 800. 자, 그러면, 미래 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A파, B파, 현재 C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1340까지는 기본으로 열어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킬러시 작동 중이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6월 25일 코스피 고점을 찍고, 네, 내려왔죠. 9월 30일까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무슨 파동?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게 A파고요. 네, 그래서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정확하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반등 파동으로서 자, W, X, 그 다음에 Y 파동인데, 이 Y 파동이 상당히 흥미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제가 그전에도 쐐기형이다, 뭐 이거 뭐 달고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등 B파가 자, 어디까지 왔느냐? 6월 12일 날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W, 여기가 저점이니까요. W, 하나의 파동, 그 다음에 X, 이거는 징검다리 파동이고요. 그래서 자, 요걸 보시면 표현이 엔딩 다이고널. 그래서 반등이나 아니면 대세 상승 끝에 나타나는 이런 패턴입니다. 무슨 뜻이냐? 자, 여기서 3파동으로 1파, 2파, 그 다음에 되돌림이 61.8% 똑같습니다. 자, 3파, 4파 61.8%, 그 다음에 5파까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생긴 걸 뭐라 그런다? 엔딩, 끝나는 다이고널. 그러니까 일종의 쐐기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월 12일 5파 끝으로 해서 이 파동이, 이 쐐기형이 지금 형성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보셔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하루 살짝 이렇게 반등을 했다고 해서 이게 강세장이 증명이 됐다. 그런 개구라들은 믿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저점을 이었던 추세선에 이탈이 나왔었고 다시 그 추세에 저항을 받는 모습. 그러면 아직까지 이 추세에 올라간 게 아니죠. 아까하고 좀 틀리죠, 그림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요런 파동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반등 파동이지 대세 상승 강세장 파동이 아니다. A파, B파. 자, 보시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이거. 예, 물론 지켜봐야 되겠죠. 며칠 동안. 그래서 앞으로 요 상황들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래서 지금 킬러 C냐, 아니면 B파 반등 계속이냐. 지금 그게 최대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네, 엔딩 달구나, 다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야, 그리고 요게 그 모습입니다. 엔딩 다이고널 인불 마켓. 자, 이 반등장이죠. 그래서 자, 1, 2, 3, 4. 우리는 반등이니까 WX 그다음에 1, 2, 3, 4, 5 하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요 패턴. 이걸 뭐라고요? 엔딩 달고나.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걸렸으니까 앞으로 3일에서 5일 더 지켜보시면 향후 파동이 어떻게 될까?
이따가 제가 선물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죠. 오늘 9원 70점 내려서 자, 요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저점이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이번 주도 자, 보시면서 그래서 지금 1300원대 계속 유지하는데 그리고 강세장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이 더 내려와야 돼요. 강세장이 되려면. 예, 1200원대 밑에까지 와야 아, 그래서 증시가 올라가야 뭔가 강세장이라는 때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분석도 안 하고 그냥 강세장이라고 떠드는 거는 다 개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저점 고점 되돌림 61.8% 하고, 예, 정상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어요. 예,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환율.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 매매 동향, 예, 개인 엄청 팔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매매가 없어요. 요거 잘 보세요. 자, 기관이 샀는데 오늘 선물을 땡겨갖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야, 이걸 잘 보시라고요. 네. 지금 외국인은 현물을 사질 않아요. 강세장이 아니란 얘기죠. 정확한 증거입니다. 100% 증거. 예. 그 다음에 상에 살짝 반등이 들어왔죠. 1.2%, 항셍 1.8%. 자, 미 선물 시장 지금 어때요? 별로죠. 예, 별로입니다. 예. 그래서 자, 시장 투자 종합을 보시면, 네, 여기 금융투자이고 프로그램 매수. 네. 선물로 땡기니까 다행히 프로그램 매수 들어와갖고 기관이 많이 들어. 연기금은 계속 팔아요, 지금. 예.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갖고 장난치는 걸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세요. 외국인 샀나요? 안 샀어요. 예, 6월 19일부터 하나도 사는 게 없어요. 그 전에 이제 페이크. 예.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많이 샀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차익. 자, 그 다음에 비차익. 예. 선물. 자, 선물로 땡겼죠, 이번에.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콜. 그 다음에 풋. 네, 그 다음에 미니. 네,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투자 일자를 보시면, 네, 외국인들 1조 4천억.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팔았습니다. 예. 현물은 팔고 선물 갖고 장난치고. 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증시 자금에서 1조 9천 4천억. 이게, 아, 19조 4천억. 그러면, 10조 아래로 내려가야 돼. 그래야 이제 바닥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요. 자, SK 하이닉스 오늘 외국인 살짝 팔고 개인 많이 팔았죠? 기관 네, 좀 샀고요. 자, 그래서 모습을 보시면 자, 하락하고 살짝 올라가는 아직 확실히 죽지 않은 근데 상승한 만큼 거래량이 안 들어온 페이크성. 예. 자, 그다음에 예, 오늘 삼성전자 네. 자, 800원 올랐죠? 1.11%. 예. 외국인 산거 보세요. 만주 샀어요, 만주. 개인 털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관이 받았습니다. 뭐로 받았어요? 프로그램 매수로. 자, 외국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예, 이제 빠이빠이 할 시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뭐죠? 박스권. 네,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자 갖고 장난쳤는데 지금 이게 박스권이죠. 보이시죠? 예, 그러면 지수가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그냥 살짝 반등을 줬을까요? 오늘, 자,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예, 기관들의 2차 전지가 좀 매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번 달 살짝 올라갔는데 구름대 상승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엔빌로프 상황에서 다시 요 상한선. 자,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과연 상승 전환을 했을까? 저는 계속 우구심을 품고 있죠. 왜? 여기 6월 달, 작년 6월 달이 음봉을 극복하느냐? 못할 것 같아요. 지난달 못했죠? 이번 달 이제 거래량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야, 거래량이 들어오려면, 자,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된다? 한이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예. 지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7월 달 거래량 상황만 잘 파악하시면, 아, 이게, fake. 네. 속임수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네. 전환선 위에, 자, 기준선 위에, 자, 요 선은 그냥 없는 겁니다. 요 선은.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생겼고, 이렇게 나왔다. 아, 일부 거래량 들어왔고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관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강세장이 아니라는 게, 자, 이따가 좀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어때요? 네. 지금 이 고점까지. 자, 그러면 결국엔 뭐냐? 여기 음봉을 넘는 그 흐름이 생기냐?
자, 요 선은 삼성 차트에서 잘못 표시가 된 거고요. 양봉 나왔죠? 2.4. 그런데 이게 왜 페이크죠? 거래량이 안 들어왔습니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옵션, 풋, 외가, 매도, 매도, 매수. 네. 그 다음에 매도, 매수, 매도. 자, 그 다음에, 만기 손익으로 보면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도. 자, 그러면 풋콜 레이시오. 지금 거래량 콜. 자, 거래대금 콜. 콜이 조금 많이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차트로 보면, 네, 엄청난 콜 땡겼습니다. 자, 지금 하방으로 갈줄 알고 풋에 베팅한 사람들은 망했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쇼커버링 물량까지 해서 지금 100% 대박, 소박이 하나 터졌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뭐죠? 풋이죠. 풋은 이 저점 이탈하면서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옵션 갖고 지금 장난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 보시면 어때요? 자 고점 저점 되돌림 38.2%. 자 여기 고점을 넘을까요? 네, 일단 기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접어들였다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이 저항은 좀더 지켜보자. 여기 고점과 구름대 저항. 자 그다음에 굿바스를 보시면, 자 굿바스는 출발이, 자,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예. 자, 여기 저점 이탈할까요? 한번 지켜보시고. 그래서, 자, 상승, 조정,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코스피 200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고점, 저점 되돌림이 나왔죠. 그죠? 거래량 많이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이 되돌림 비율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과연 여기를 넘을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잘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 예, 거래량이, 예, 상승한 만큼 제대로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선물입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 많이 안 들어왔고, 지금, 네,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 보고 있고, 자, 분봉을 잠깐 좀 보시면, 네, 여기. 자, 고점, 저점, 되돌림 61.8% 부근에 머물고 있죠. 자, 그러면, 내일 상황과 일주일 동안의 상황 해서, 자, 이 고점을 도전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고점까지 갈 거냐, 쌍봉을 치고 내려올 거냐, 아니면 뚫고 나갈 거냐. 이제 기로에 또 있는 거죠. 매일매일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기준선, 전환선 위에, 프랭스팬 캔들 위에 올라섰고, 자, 상승 또 초입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네, 일시적인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단, 거래량이 많이 안 들어왔다. 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어때요? 예, 네, 11,000계약.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시 21선 위에 올라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50을 넘는지만 또 보시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추세적으로 올라갈까? 예, 과연 한번 잘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죠. 예, 달러 표시. 자, 달러 표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멀었네요. 가려면. 그죠? 예. 그다음에 MACD 지금, 네, 완전히 죽고 있죠. 자, 만약에 이게 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라면 상당포 깊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목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이 되게 중요해요. 7월 달에 봉의 색깔, 그 다음에 이런 지표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주체별 포지션 분석을 좀 해보면, 자, 개인, 자, 개인을 보시면 8천억 샀죠. 오늘 또 팔고요. 개인이 단타 치는 것 같습니다. 포지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네, 기관 보시겠습니다. 자, 기관도 8천억만큼 많이 샀네요. 엄청 많이 샀죠. 이게 뭐죠? 아까 프로그램 매수였습니다. 예. 그래서 기관은 현재 포지션이, 예, 상승 쪽에 좀 있고 하락 쪽에도 있네요. 완전히 M자 모양인데. 그래서 선물, 옵션 그렇고요. 자, 외국인. 자, 볼까요? 예. 1조 4천억이나 팔았습니다. 현재 포지션은 없지만 하방 쪽에 상당히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자, 외국인들은 뭘 가지고? 예. 선물을 가지고 지금, 네, 페인트 모션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선물을 땡기면서 350을 넘을 것인가? 아, 이게 이제 관건이 되기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지금은 강세장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요. 예. 그래서 이 강세장에 대한
어그로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판단하시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나스닥 S&P 500 봉의 색깔이 중요합니다. 예, 봉의 색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지 여부. 7월 달 동안에 그거를 파악을 하시고 이때 저녁 시황에서도 그걸 또 중점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시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강세장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알아서 따라가는 거고 저처럼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보고 각자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